요. 하여간 여러분들 평소에 뭐가 쌓인 게 많은지 막 두드려 부시는 거 있으면 모두 좋아하세요. 자,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지금도 그걸 생각했어요. 한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래도 꽤 많은데 진짜 우리 예수를 보여주지 않는 게 한국 관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찾아왔던 사람들이 한국 가니까 전부 다 관광 자원이라는 건 죽은 것밖에 없더라. 뭐 옛날 절에 가봐야 뭐 있어요. 그냥 불상만 있고 탑만 있는데 거기서 진짜 노래하고 바라춤 추고 나비춤 추면서 의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번 보고 가면 야 한국의 범패라는 것도 멋있고 춤도 멋있더라. 오늘 만약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이 무대를 보여주었더라면 모두 다 진짜 한국 문화를 알고 한국 예술을 알고 돌아갈 텐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 대한 준비도 우리 지역사회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장타령도 그런 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장날마다 장타령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장타령 뭔지 아시죠? 각설이 타령이라고도 하고 장타령이라고도 하고 또 이 연극하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개발해가지고 연극으로 무대에 올릴 때 품바라는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무슨 품바 뭐 14대니 뭐 품바 15대니 하고 흥행에도 굉장히 성공했는데 아마 이순희 씨의 어머니 박일심 씨가 품바로 따지면 아마 초대 품바일지 몰라요. 그렇죠? 아주 일찍이 이 품바를 공부해가지고 그것으로 경기 명창들 사이에서 이름을 날렸던 분인데 오늘은 그 딸이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단한 노래일수록 한마디 허절 이 한마디 나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오는 내용을 공력이라 그러는데요. 소리를 많이 하고 인생을 많이 살아서 그게 충분히 녹아서 척 나오면은 장에 모인 사람들도 그 소리에 감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면 아무래도 그런 맛이 좀 덜하지요. 그러나 계속 훈련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더 멋있는 품바 장타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순희 씨가 나와서 장타령 한바탕 하고 그리고 나서는 오늘 출연했던 여러분들이 나와서 마지막 무대를 꾸미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2층이 비어서 아유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인천에 이런 예능이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은 제가 늘 강조하기를 발표할 때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네. 추워도 오고 비가 오고 와도 꼭 오셔야 돼요. 네. 오실 때 이제 혼자 오시면 안 돼요. 주변에 사람들 끌고 오고 특히 외국인들이 방문했거든 꼭 데려와서 한국 걸 좀 봐라 해서 우리 거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품바 곧 나오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타령을 잘해야지 한 푼을 주든 두 푼을 주든 하지. 얼마 줄 건데? 장타령만 잘해봐. 내가 열 푼을 주고. 두 푼이야. 한 푼을 주지. 한 양은 아니고? 한 양이 아니고 한 푼을 준다고. 한 푼이 더 많어. 한 양이 더 많아. 아, 그냥 한 푼이 많지. 여기 오신 양반님들 한 푼이 많습니까? 한 양이 많습니까? 이거 나보다 더 산 거지네. 이거 더 무지개 이거. 여보셔,
한 냥이 많대는데 그럼 내가 장탕을 뭐 떨어지게 하면 얼마 줄 거요? 아 이번에는 장난을 내가 한번 쳤는데 장타령 한번 멋들어지게 하면 내가 열량 백량도 주지. 알았어. 그래도 무식하다 소리는 듣기 싫은 모양이지. 갑시다. 하자. 어린 지영 꿈이 좋고
Kitty!